2017년도 6월 1일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은 1900개 종목에서 세 종목이 상한가인데요. 그 중에 한국유리 첫 번째 상한가 종목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차트 분석, 시황 분석 드리기 이전에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네이버에서 언제든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찾아오실 때 저희 카페 메인 공지창이죠. 메인 공지창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자,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파인디엔씨를 비롯한 뭐 1000% 2000% 5000%씩 수익을 냈었던 이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꼭 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유를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시켜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서 왼쪽에 보시면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해서 이 종목이 아직까지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자, 이 100개 종목을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서 제가 분석드린 것대로 1년, 2년 동안만 홀딩을 하면 개중에는 뭐 1000%짜리도 있고요. 400%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예측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1000%짜리 있고 1000%, 1000%, 1000%.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저를 믿고 강력 홀딩 하시면 여러분들은 1억을 투자를 했으면 10억이 될 것이고 1000만원을 투자를 했으면 1억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꼭 꿈의 수익률 500% 500탄 모음집을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카페에서 한국유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유리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상장 전 종목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2014년도에 추천을 드렸을 때 약 13,000원, 14,000원대서부터 매수 의견 드려서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건데, 이거 뭐 한 2년 기다려 가지고 오늘 한 14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사실상 이건 저희 카페에서는 진상 덩어리입니다. 왜?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잠재자산을 보고 추천을 드린 겁니다. 한국유리의 잠재자산을 보고 이 종목 바닥이다. 꽤 무거운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해라. 한 종목에다 올인하지 말고 그냥 다양하게 담그다가 보면 때가 되면 이 종목은 올라갈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오늘 거의 뭐 2년 만에 약 150% 정도가 조금 빠지네요. 오늘 수익이 났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이든지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에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투자할 종목, 혹시 물린 종목이 있나, 자, 이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대박이 날 종목인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정확하게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한국유리를 혹시 매수하신 분은 단기 목표가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오늘 상한가 친 종목 한국유리를 만약에 매수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꼭지 목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매수하신 분은 하루라도 저를 찾아오시면,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한국유리 시황 분석을, 자, 뭐 이건 뭐 시황 분석 내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2년 동안에 거의 바닥을 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시황 분석 드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재무 분석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었는데 이평선이 안정권을 찾고 있다. 추가 반등권이 자산을 보시고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를 잡고 진입 들어가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산을 보시고 들어가라.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인데 이평선은 안정권을 잡고 있다. 야, 이거 작전 세력이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자산을 보고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를 잡고 진입 들어가라. 자, 바닥 분석가 15,000원 100% 상승 후 조정장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홀딩하십시오.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이건 뭐 시황 분석 드릴 것도 없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가 15,000원입니다. 15,000원. 2014년도죠. 15,000원. 15,000원에서 단기간에 뭐 한 100한 3, 40% 올라오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1년을 겪었잖아요. 1년.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빵 상한가 쳐서 37,400원. 자, 이 종목 다음 주에 쫓아붙기 힘들죠. 상한가 쳤다라고 해도 쫓아붙기 힘듭니다. 왜? 요새는 상한가가 한 30%씩 치기 때문에 재수 없이 달라붙었다가 주가가 빠져버리면 그냥 전재산 반토막 나는 거는 그냥 하루면 깽이 끝이다. 우리 같이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만 홀딩하는 구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유리를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신 분은 제가 꼭지 목표가를 제공 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